안녕하십니까, MR입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친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죠? 요즘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으니까요. 바로 이 제품입니다. 지금 제 손안에 갤럭시 S10이 있고요. 그리고 이 친구랑 같이 출시되는 녀석이 있어요. 보이시나요? 갤럭시 워치 액티브. 이거랑 마지막으로 하나 더 갤럭시 버즈까지 갖고 왔습니다. 자, 제품 일찍 와가지고 여러분들께 빨리 소개시켜드리고 싶어가지고 막 안달이 났었는데 조금 늦은 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뒤에서는 이 갤럭시 S10의 스펙과 디자인 그리고 장단점 한번 알아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사전 구매 혜택까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방에 다 보이시죠 여러분? 지금 너무 설레는데 이 친구 빨리 알아보러 가실까요? 따라오시죠. 네, 먼저 이 친구의 스펙 그리고 디자인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갖고 온 제품은 갤럭시 S10 플러스인데 사이즈는 세로 157.6, 가로 74.1, 두께는 7.8mm이고요. 무게는 175g입니다.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6.4인치의 WQHD가 탑재되어 있으며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후면에 트리플 카메라가 탑재되었고요. 우선 망원 카메라는 1200만 화소의 OIS F2.4를 탑재했으며 광각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듀얼 픽셀이 탑재되었으며 1200만 화소의 OIS 탑재되었고 F1.5와 F2.4를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초광각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1600만 화소를 지원하며 F2.2의 조리개를 갖고 있습니다. 갤럭시 S10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전면에도 카메라가 두 개인데요. 우선 전면에는 1000만 화소의 F1.9를 지원하고 나머지 하나는 800만 화소의 F2.2의 조리개를 갖고 있습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기본 8기가 램이고요. 128기가와 512기가바이트가 있으며 세라믹 모델 같은 경우에는 무려 12기가바이트의 램이 탑재될 거고 용량 또한 1TB로 굉장히 큰 메모리를 갖고 있습니다. 공통사항으로 마이크로 SD카드는 최대 512기가바이트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전면에 온스크린 지문 인식이 탑재되었으며 배터리가 같은 경우에는 4100mAh가 탑재되었고 역시나 방수 방진이 들어갔습니다. IP68 등급이고 스테레오 스피커가 탑재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제일 궁금해하는 디자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오늘 갖고 온 색상은 프리즘 블랙 색상이고요. 자, 우선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전면에는 후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항공샷을 한번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다시피 전면에 시네마틱 디스플레이가 적용된 모습을 볼 수 있고 카메라 부분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화면으로 차였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베젤이 없는데 도대체 통화할 때 스피커는 어디 있냐? 라고 궁금해하시는데 보시면 이쪽에 스피커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 좁은 공간에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양쪽 베젤은 굉장히 얇습니다. 굉장히 얇은 모습을 볼 수가 있고 하단 베젤은 상단보다는 조금 더 두꺼운 베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측면엔 안테나선, 그 다음 볼륨 버튼, 픽셀 버튼이 탑재된 걸 볼 수가 있고요. 반대편에는 전원 버튼 조그맣게 하나 들어있고 마찬가지로 안테나선이 있습니다. 그 상단에는 유심 트레이를 볼 수가 있고요. 하단에는 안테나선, 너무나 감사하게도 3.5파이 이어폰 단자가 있고 USB-C 타입 포트, 그리고 마이크, 스피커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후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가 3개 들어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플래시와 센서들이 들어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쪽에 삼성 로고 하나 있고 아래쪽에는 일련 번호 같은 것들이 살짝 적혀있습니다. 자, 이 색상이 프리즘 블랙이라고 하는 색상인데 괜히 프리즘이란 말을 넣은 게 아니에요. 각도에 따라 살짝씩 색상이 바뀌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측면 모습, 전면 모습 이런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특징적인 모습이 뭐냐? 바로 이 시네마틱 디스플레이예요. 도대체 왜 시네마틱 디스플레이인가 했더니 화면 비율이 조금 바뀌었더라고요. 기존에 18.5:9 비율이었는데 이 친구는 19:9 비율로 약간 세로가 더 길어졌어요. 영화 비율이 21:9인 건 아시죠? 영화 보기에 좀 더 적당한 사이즈로 바뀌었기 때문에 시네마틱 디스플레이 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 제 유튜브 채널인데 화면이 진짜 시원시원하죠? 베젤이 거의 볼 수가 없어요. 대단합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홈 화면이 이쪽은 조금 어둡게 이렇게 처리가 돼가지고 카메라가 있는지 없는지 티가 잘 안 나기 때문에 굉장히 똑똑한 배경화면을 넣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멀리서 봐도 잘 모르시겠죠? 구멍이 있는지 없는지. 사실 이게 멀리서 보는 게 디자인이 조금 다르거든요. 한번 보세요. 굉장히 이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멀리서 봤을 때 이 정도의 카메라 사이즈를 좀 보여주고요. 이쁘죠? 뒷면은 이렇습니다. 어때요? 저랑 이 프리즘 블랙이랑 어울리나요? 자연스럽게 사용할 때 이런 모습입니다. 자연스럽게 톡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지. 전화할 때는 이런 모습입니다. 와, 보세요. 아, 예, 짜장면 시켰냐고요? 짬뽕 시켰습니다. 보셨죠? 평상시에 사용할 때 이런 모습입니다. 근데 와, 그냥 액정만 둥둥 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네요. 기다린 보람이 있습니다. 자, 디자인은 이 정도로 한번 알아보고 이 친구의 특장점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가장 기대되는 기능이었죠. 바로 온스크린 지문인식입니다. 이 기능 정말 정말 기다렸습니다. 진짜 한 수년 기다린 것 같아요. 근데 드디어 삼성에서 이 갤럭시 S10에 세계 최초로 초음파 방식 지문인식을 넣었습니다. 이 디스플레이 안쪽이에요. 초음파가 뭔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보안성이 좀 더 좋아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각설하고 온스크린 지문인식 작동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일단 속도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보이시죠? 이 정도? 이 정도. 굉장히 반응이 빠릅니다.
그리고 원 UI에 새로 들어간 기능 집어들어서 켜기 이렇게 들어서 화면이 켜지면 짠! 이게 뭐야? 저 2019년에 살고 있는 거 맞습니까? 이런 대단한 기술을 세계 최초로 탑재한 스마트폰이 우리나라 기업이라는 게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정말 삼성 땡글땡삼. 자, 이 온스크린 지문식 들어가면서 굉장히 좋아진 게 뭐냐면요,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플러스윈이 됐어요. 왜냐? 기존에는 이 후면에 지문인식이 달려있었어요. 이쪽이나 혹은 이쪽에 지문인식이 달려있었는데 여기 있던 지문인식이 빠지니까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깔끔해 보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너무 칭찬해주고 싶고. 그리고 이 후면이 아니라 보통 홈버튼에 지문인식이 들어가 있는데 홈버튼이 있으려면은 하단에 베젤이 이만큼은 올라와 있어야 돼요. 근데 화면 안쪽으로 지문인식을 넣어버림으로써 후면 디자인도 굉장히 예뻐졌고 전면 디자인도 굉장히 예뻐졌다. 그래서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이점이 된다.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이라면 보시다시피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다른 데를 누르면 인식이 안 되고 이 가운데에 정확히 올려놔야 돼요. 이 가운데에 정확히 올려놔야 돼서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보면서 지문인식을 해야 되고, 자, 안 보고 그냥 풀립니다. 적응만 되면은 상관이 없지만 초반에는 조금 적응을 하셔야 된다. 그 정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 두 번째 장점. 와, 이것도 굉장히 신기한 그런 기능이에요. 바로 무선 배터리 공유입니다. 자, 이 무선 배터리 공유 기능이 뭐냐? 갤럭시 S10 모델들은 요 정도 공간으로 다른 기기들을 무선으로 충전할 수가 있는 기능이에요. 두말할 것 없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단으로 스크롤 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 무선 배터리 공유라는 게 보여요. 이걸 누릅니다. 자, 연결 준비되면 이렇게 떴어요. 그럼 바로 한번 해볼게요. 뭘로 하냐? 바로 이 갤럭시 버즈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소리가 나고 진동이 납니다. 보시면 빨간색 불 들어왔었죠? 다시 신기하죠? 자, 제가 지금 착용하고 있는 갤럭시 워치 액티브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좀 올리면 짠, 신기하죠? 떼면 안녕, 올려놓으면 세상이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이게 왜 좋냐? 사실은 갤럭시 워치나 이런 갤럭시 버즈 같은 무선 이어폰 이런 거를 요즘 많이 사용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가끔 방전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사실 이런 친구 같은 경우에는 USB로 충전하는 게 아니라서 무선 충전을 해야 되거든요. 아, 그럼 굉장히 애매해집니다. 근데 이제는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갤럭시 S10에 올려놓으면 충전이 되기 때문에 급한 불을 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친구 마찬가지고 친구들이 배터리가 부족하대요. 그럼 그냥 공유를 해주면 돼요. 근데 잠깐 돈은 받지 마세요. 그래서 굉장히 신기한 두 번째 장점, 무선 배터리 공유 기능이 있다 라고 말씀드렸고, 자, 보여드린 김에 이 갤럭시 워치 액티브와 갤럭시 버즈 간단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갤럭시 워치 액티브 같은 경우에는 화면이 좀 이렇게 생겼어요. 굉장히 앙증맞죠? 두께는 뭐 요정도. 후면엔 인식 센서들이 보이고요. 자,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착용한 모습을 멀리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뭐 이런 느낌입니다. 이런 느낌. 평소에 사용하실 때 이런 느낌일 거예요. 보시면 이런 느낌? 이런 식으로 좀 보일 거고, 항공샷으로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렇습니다. 역시 마감 훌륭하고요. 이쪽에 버튼 두 개가 있고요. 메뉴 버튼, 뒤로 가기 버튼 이런 것들이 있고, 뭐 알림이나 심박수 기본적인 것들 다 됩니다. 이렇게 생겼고 후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사실 기존에 이 갤럭시 워치 같은 경우에는 워낙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좀 여성분들이 조금 꺼려하시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 갤럭시 워치 액티브가 되게 깔끔한 디자인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작은 사이즈로 나왔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아까 이걸 착용하고 산책을 했더니 액티브답게 걷고 있군요 라는 걸 제가 판단하고 그때부터 기록을 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딱 도착하니까 뭐 열심히 하셨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지금까지 움직였던 거리나 시간 같은 걸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또 운동하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이 착용감이 굉장히 좋아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뭐 튀어나오거나 이런 데가 없어요. 그렇죠? 뭐 튀어나오거나 뭐 굉장히 뚱뚱하다든지 이렇지가 않고 굉장히 손목에 착 감기는 느낌이라서 운동할 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갤럭시 버즈, 이 친구에 대해서 좀 간단히 알아보자면 보시다시피 케이스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요. 손이 큰 편이 아닙니다. 근데 쏙 들어와요. 여러분들도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냥 이렇게 딱 주먹 쥐었을 때 한 손에 쏙 들어오고 다 감춰진다. 굉장히 작은 사이즈, 굉장히 가볍고요. 케이스를 열면 이렇게 삼성, 그 다음 사운드 바이 AKG 라고 되어있고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뚜껑을 열면 이렇게 힌지 부분이 있어서 쉽게 열리지 않고요, 쉽게 닫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자면 이런 디자인, 모난 데 없는 그런 깔끔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죠. 자, 우선 착용했을 때 디자인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착용했을 때 좀 이상하면 사기가 좀 꺼려지거든요. 근데 이 친구 한번 착용해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자, 착용했습니다. 보세요, 정면 모습. 정면에선 거의 티가 안 나고 측면 모습 보여드릴게요. 반대편. 자, 여러분들이 보기엔 어떤가요? 제가 보기엔 디자인 굉장히 깔끔한 것 같아요. 일단은 착용했을 때 디자인 굉장히 깔끔한 것 같고, 음질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굉장히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음질이 괜찮습니다. 기존 전세대에 대비하면 굉장히 장족의 발전을 이뤘고, 그렇다고 막 엄청 좋은 건 아니에요. 엄청 좋진 않지만 굉장히 들어줄 만한 음질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 터치로 조작을 하는 거고요. 어머, 깜짝이야.
이 층의 가장 장점은 역시 갤럭시랑 찰떡이라는 거예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갤럭시랑 찰떡인지 아닌지. 자, 케이스 뚜껑 열면 짠! 보이시죠? 자, 연결됐어요. 자동 연결됐고, 꼭 케이스를 닫으면 연결 해제. 굉장히 빠르죠? 다시 한번 열어볼게요. 열면 짠. 아무래도 삼성에서 만들었다 보니까 갤럭시는 굉장히 찰떡이에요. 그래서 그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고 가격도 저렴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디자인이나 또 갤럭시 찰떡 같은 부분 이 정도 간단하게 좀 말씀드렸고, 오늘의 주인공은 갤럭시 버즈랑 갤럭시 워치 액티브가 아니에요. 바로 이 갤럭시 S10이기 때문에 다시 갤럭시 S10의 장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장점! 역시나 카메라입니다. 자, 이 갤럭시 S10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후면에 트리플 카메라가 탑재된 모습 볼 수가 있고, 전면에도 카메라가 무려 두 개나 들어간 모습 볼 수가 있죠. 자, 기본적으로 인텔리전트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보시면 인텔리전트 기능, 그래서 다양한 게 있는데 이게 제일 신기해요. 장면별 최적 촬영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걸 키면은 보시죠, 동그란 거 보시죠. 그래서 만약에 사진을 찍는다 하면은 최적의 구도를 알려줘요. 자, 이렇게 하면은 베스트샷 이렇게 여기 아래 이쪽으로 동그라미를 갖다 대라고 나오거든요. 동그라미를 갖다 대면 이렇게 찍습니다. 그래서 사진 구도 잡기 조금 힘드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능인 것 같고, 기본적으로 망원 카메라, 광각 카메라, 초광각 카메라 이렇게 트리플 카메라가 탑재되어서 웬만하면 있는 자리에서 원하는 것들을 담아낼 수가 있더라고요. 가까이서도 엄청 넓게 찍을 수도 있고, 혹은 멀리서도 좀 가깝게 찍을 수도 있고,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후면 카메라에서 가장 신기한 기능이 있죠. 바로 여기 위에 보이시는 슈퍼 스테디 액션 캠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슈퍼 스테디 액션 캠을 키면은 진짜 액션 캠처럼 손떨방이 굉장히 심각하게 잘 돼요. 기존의 OIS 그런 급이 아니라 한 단계 위차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영상을 찍을 때 굉장히 안정적으로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야, 이 정도면 진짜 액션캠이랑 뭐 크게 차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신기한 기능이고 굉장히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전면 카메라 보시면 카메라 두 개 있죠? 전면 카메라의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되는 뷰티 기능. 보시다시피 이런 뷰티 기능들이 있어요. 턱, 그다음 뭐 눈, 코 이런 식으로, 입술 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조금 더 내가 세세하게 정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 카메라가 두 개이기 때문에 이 라이브 포커스라고 아웃 포커싱 기능이죠. 인물 사진 찍을 때 굉장히 적합해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 얼굴 빼고 뒷배경은 다 흑백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줌 땡긴 느낌 이렇게도 할 수 있고, 뒷배경에 스핀 효과를 넣을 수도 있고요, 뒷배경 블러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디자인만 잘 정리해서 나온다면 카메라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렇게 세 번째 장점을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 네 번째 장점으로는 대용량 배터리입니다. 여러분, 이 친구 갤럭시 S10 플러스 같은 경우에 배터리가 얼마냐면요, 놀라지 마세요, 무려 4100mAh입니다 와, 여러분 아시죠? 갤럭시 노트 9 같은 경우에 4000mAh인 거예요. 얘랑 화면 크기가 똑같습니다. 6.4인치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거. 그게 뭐냐면 이 친구의 무게예요. 너무 가벼워요. 이렇게 큰 사이즈가 가볍다니 믿기지가 않으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이 친구 무게가 175g인데요. 사실 이 정도 사이즈 되면 보통 200g이 넘어가거든요. 근데 175g이에요. 심지어 배터리도 4100mAh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부 설계를 굉장히 잘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막 우겨 넣었습니다, 여기에. 갤럭시 노트 9이랑 화면 사이즈 똑같은데 외관 사이즈는 더 작고 배터리는 더 많고 엄청 가볍습니다. 이쯤에서 한번 등장할 것 같아요. 외계인 고문설이요. 이 무게를 보고 저도 신기했어요. 하여튼 다시 한번 삼성 땡돌땡삼 감사합니다. 진짜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친구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들어보시면 굉장히 신기할 거예요. 특히나 다른 폰들과 비교했을 때요. 자, 그래서 네 번째 장점, 굉장히 가벼우면서도 대용량 배터리를 넣었다 라는 거 말씀드렸고, 다섯 번째, 바로 3.5파이 이어폰 단자입니다. 제가 예전에 올렸던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3.5파이 이어폰 단자가 살아있어요. 이것도 진짜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건데, 사실 요즘 최신 스마트폰들은 다 하나같이 다 빼거든요. 근데 아직도 갤럭시 S10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던 기존의 이어폰들을 다 쓸 수가 있어요. 위에서도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 있죠? 이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갖고 있던 이어폰들을 그냥 꽂으면 된다. 자, 그래서 다섯 번째 장점 한번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장점, 바로 괴물 스펙입니다. 아까도 스펙을 한번 읊어드렸는데 이 친구 최고 사양에 들어가는 램 같은 경우에는요, 무려 12GB. 자, 여러분 집에 있는 컴퓨터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분명히 12GB 안 되는 컴퓨터들 수두룩하게 나올 거거든요. 와, 근데 램이 12GB라는 거는 램만 만드는 외계인을 꼬문했나봐요. 또 신기한 거, 용량이 1TB까지 들어간다. 와, 이 스마트폰인데 자꾸 컴퓨터랑 비교하게 되네요. 집에 있는 컴퓨터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1TB라뇨. 자, 삼성의 기술력 굉장히 무섭습니다. 만약에 최고 사양을 사면은 12GB의 램과 1TB의 용량, 그리고 심지어 SD카드까지 넣으면 1.5TB가 되는 거예요.
그런 스펙과 얘의 두뇌 엑시노스 9820. 그러니까 한마디로 현존하는 최고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다, 괴물 스펙을 갖고 있다, 다 씹어먹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제가 배틀그라운드도 좀 종종 하는데요, 최고 사양으로 돌려도 렉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뭐 그런 괴물 스펙을 갖고 있는 녀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친구의 장점들을 한번 알아봤는데, 그렇다고 단점은 없냐? 그건 아니죠. 단점 말씀드려야죠. 다음에 알아볼 건 단점입니다. 단점으로 패스! 자, 이 친구의 단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 단점, 상하 베젤 통일감이 아쉽다라는 점이에요. 자, 보시면 위쪽이 조금 더 얇고 아래쪽이 좀 더 두껍죠. 아래가 조금 더 얇아져서 같은 사이즈였으면 어떨까, 디자인적으로 완성도가 더 높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여기에는 문제가 있어요. 보통 요즘 스마트폰들 보면은 하단이 조금 더 두꺼운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왜 안 맞추지,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이 아래를 얇게 만들려면요, 이 디스플레이를 안으로 좀 구겨 넣어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 조금 더 얇은 베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가가 굉장히 올라가요. 자, 원가가 100원 올라가면 우리가 사는 가격이 100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훨씬 많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 통일감 좀 아깝지만, 이 정도 차이는 그래 뭐 이해할 수 있을 정도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 단점, 홍채인식 미채택입니다. 보시다시피 베젤이 굉장히 얇아요. 홍채인식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맞아요, 홍채인식이 빠졌습니다. 기존에 있던 걸 빼서 조금 아쉬운 면이 있어요. 홍채인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종종 있으신데, 홍채인식이 빠져서 좀 아쉽다 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어쨌든 홍채인식을 조금 좋아하셨던 분들에게는 좀 아쉬운 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요. 다음 세 번째 단점, 아시다시피 5G가 탑재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나오는 갤럭시 S10 모델, 갤럭시 S10e, 갤럭시 S10, 갤럭시 S10 플러스, 이 세 가지 모델은 4G예요. 5G가 아니고. 네, 그래서 5G를 넣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감이 있고, 그리고 이 친구는 5G 모델이 곧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갤럭시 S10 5G 모델 같은 경우에는 무려 후면 카메라가 4개나 들어가고요, 액정 사이즈도 6.7인치 이렇게 좀 커진다고 하니까, 정말 5G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이따 나올 5G 모델을 사시면 될 것 같고, 기존의 LTE 속도 전혀 문제가 없었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런 불만은 사라질 것 같네요.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점, 바로 이 빅스비 버튼입니다. 빅스비 버튼 뭐 있어도 돼요. 굉장히 훌륭하게 잘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있는 건 좋다 이겁니다. 근데 왜 하필 휴대폰을 파지했을 때 가장 누르기 좋은 이 위치에 놨을까, 너무 아쉬워요. 자, 여기가 빅스비 버튼이고 이 볼륨 버튼인데, 이건 정말 제안드리고 싶어요. 뭐 빅스비의 활성화 다 좋습니다. 좋은데 이 볼륨 버튼이랑 위치만 좀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건 진짜 삼성한테 정말 꼭 바라는 점이고,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실수로 누르는 일이 없을 거고, 볼륨 버튼 조작도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너무 아쉬운 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갤럭시 S10 단점까지 알아보았고요. 이 친구가 아직 출시가 안 됐죠? 지금 사전 예약 기간이에요. 그럼 이 친구 사전 예약 혜택에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자, 이 갤럭시 S10 같은 경우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온스크린 지문인식, 그 다음 시네마틱 디스플레이, 우선 배터리 공유 뭐 등등 역대급으로 좀 나왔는데, 사실 제가 굉장히 많이 기다렸어요. 나오자마자 바로 살 거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진작에 좀 말씀드렸었고, 저같이 기다리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사실 거라면 이 사전 판매 기간에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왜냐? 혜택 때문이에요. 갤럭시 S10과 갤럭시 S10 플러스 모델 같은 경우에 제가 아까 살짝 보여드렸던 제품이죠, 갤럭시 버즈를 드린다고 하네요. 갤럭시 S10e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가 아니라 무선 충전 배터리 팩을 증정한다고 합니다. 자, 사전 판매일 같은 경우에 2월 25일부터 3월 5일까지 사전 판매 기간이고요, 오늘 3월 1일 기준으로 5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사전 판매 개통일 같은 경우에는 3월 4일부터 3월 7일까지 개통이 된다고 하고요, 그 위에 정식 개통일 같은 경우에는 3월 8일부터 그 이후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 친구 좀 실물이 궁금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갤럭시 스튜디오를 가셔서 한번 만져보신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렸던 이 갤럭시 S10 플러스 리뷰를 진행했고요, 혹시나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거나 유익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여기 아래 제 얼굴 보이시죠? 이거 누르면 바로 구독되니까요,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꼭이요. 지금까지 IT 크리에이터 MR였습니다. 감사합니다.